네, 오늘은 무조건 합격하는 직장인 공부법의 저자 최영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무조건 합격하는 직장인 공부법의 저자 최영관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전기와 소방 분야의 국내외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공학도입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중인데 전 직장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근무 시절에는 신바람 최박사라는 타이틀로 그 닉네임으로 너목포 시즌2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와, 아니, 공중파에 나오셨던 분들 이렇게. 아,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뭐 청사 관련된 전체 유지 관리나 아니면 네. 공사, 뭐 건설 관리 뭐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이제 무조건 합격하는 직장인 공부법이잖아요. 네. 정말 무조건 합격하나요, 일단? 일단은 최소한의 가이드는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저도 공부법 책을 많이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집대성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저만의 노하우도 좀 담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 의지가 많이 꺾이는 게 가장 문제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위로와 네. 동기적 부여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떠올려 보면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다가 네. 취업하고 나면은 잘 공부를 이제 손에 놓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그럼 계속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사실 취업하고서 더 공부하게 될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입사하고 나니까 또 업무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더라고요. 뭐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 책으로 배웠던 내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현실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주로 어떤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공부한 거는 뭐 기술사 자격증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무 경력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해서 대학교 때 이제 대학원에서 했던 어떤 그런 컴퓨터라는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실에서의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의 설비들을 보면서 이제 이해하고 또 실제로 책으로 원리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현장을 보다 보면은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이걸 내가 알아야겠다. 이를 잘 그쵸. 처리해야겠다. 아, 그 작가님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신 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작가님 원래부터 공부도 좋아하시고 네. 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전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공부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저는 전혀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사람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뭐 대학교 때는 취업하려고, 취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현장에서, 아니, 회사에서 좀더 인정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이직 어떻게 제가 원하는 직장으로 그래도 조금 이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조차도 이제 뭐 관련 없는 분야였었는데 또 행정학 분야로 해서 석사 과정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그게 어떤 보장을 해주진 않지만 그쵸. 어떤 걸 하기 위한 관문에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직장인이 사실 뭐제 친구도 보면 그렇지만 회사 다니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체력도 없고 뭔가 더 하기는 진짜 빡빡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고 직장인이 작가님처럼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먼저 공부에 따른 지식이나 아니면 뭐 소양 같은 그런 정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통과하거나 뭐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업무 능력의 간접적인 그 척도가 될수 있어서 직장 내 인정과 그에 맞는 보직 부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이렇게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서 그 호칭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면서 네. 또 그에 맞는 걸맞는 일을 계속 앞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직장 내에서 그 업무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망설임 이런 게 좀 없어지고 굉장히 당당해지고요. 그리고 또 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네. 보통은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그쵸. 약간 좀 불안한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갖추고 나면은 나는 충분히 회사를 위해서 예, 기여를 하고 있고 근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좀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일단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뭐 돈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환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 이상 뭐 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작가님께서 실질적으로 작가님은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저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좀 일찍 취득한 편이라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이제 달라졌는데요. 네. 현장에 있다가 취득하고 본사에 있는 부서에서 뭐 주요 부서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뭐 회사에서 그런 업무적으로 입지를 좀 다져가는 그런 와중에 네. 제가 그래도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직장으로도 이렇게 옮기게 됐고요. 또 자격 취득하고 나서 아무래도 그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되니까 그 자격증을 가진 그 사회 어떤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속하면서 사회 어떤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입사 후에 공부 안 하고서 계속 경력만 쌓았으면은 그렇게 좀 확장을 하거나 그런 다양한 경험은 할 수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들도 사실 뭐 공부하면 좋은 점이 많지만 아까 말했던 현실적 여건들 때문에 네. 공부를 하는 직장인과 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만 하는 직장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둘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절실함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동기와 목표 그리고 의지 뭐 그런 것들인데요. 네. 뭐 통틀어서 절실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전업 수험생이나 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시작은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금방 이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절실함과 동기부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해내지 못하면 네. 다음 단계가 없다. 나는 여기서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앞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겠구나 라는 뭐 그것도 좋지만 네.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공부를 해야지만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아. 약간 이런 게 있으셨나봐요. 아, 예, 뭐 네. 좀 뭐 네. 부끄럽지만 약간 네. 좀 뭐 개인적으로는 열등감 같은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학벌도 그렇고 머리도 네. 그렇고 네. 뭐 능력도 그리 특출날 것이 뭐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저를 좀 초라하게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위는 못돼도 그래도 이 분야에서 그래도 조금 인정은 받고 싶다. 뭐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만약에 공부를 작가님 뭐 책을 보든 이 영상을 보고서 해야겠다. 네. 결심한 사람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할 거냐. 네. 뭐 영어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뭐 자격증 공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떤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준비를 하게 됐던 거고 네네. 만약에 뭐 영어 공부 사실 그냥 뭐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실력을 높여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동기 가지고는 하다가 맙니다. 뭐 저희 뭐 평생 영어 공부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뭐 이 점수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맞춰야지만 뭐 해외 파견에 지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대학원에 입학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럼 또 대학원을 가야 되는 이유 또 해외 파견을 가고 싶은 이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단계 단계별로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그걸 하기 위한 도구로서 네.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뭐 요즘 뭐 AI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이렇게 엉덩이 공부가 사실 뭐 또 옛날 방식의 공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옛날 방식의 공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데서 영어나 뭐 네. 자격증이나 다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자격증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네. 뭐 자격증을 공부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공부 방법 팁 뭐 이런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격증 공부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일단은 시간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나 뭐 공부 방법, 그다음에 공부 환경, 네. 루틴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다른 여건이 다 갖춰져도 시간 없으면 못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남는 시간에 공부하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직장인들 사실 남는 시간 없습니다. 네. 네. 일단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잡혀 뭐 근무를 하고 와서 밥 먹고 쉬고 뭐 조금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또 자야 되고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만들고 그거를 사수하고 그리고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게 직장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늘 뭐 보통의 직장인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일을 했는데요. 먼저 하루의 일과를 정확히 이제 정량화해서 그거를 시각화하면서 제가 비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 활용하고 있는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짜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이렇게 좀 정량화를 좀 해봤고 네. 낭비되는 시간이 있는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이제 계속 시간을 짜냈죠. 그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조금 잠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잠도 또 무작정 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은 그렇게 이제 내가 좀 정량화를 해서 네. 뭐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하고 좀 구체적인 뭐 자격증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격증 공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자격증 방법 팁이라면은 글쎄요. 뭐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할 거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은 이론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네. 암기하고 제대로 암기했는지 이렇게 써 뭐 이렇게 출력해보고 네, 그런 과정을 사실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어떻게 잘 외우고 어떻게 출력할지 이런 것들의 방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방법적인 거는 일단은 외우는 방법은 뭐 암기 어떤 요약을 하고 외워야 되다 보니까 요약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는 뭐 도식화시키는 도식법이 있고 또 뭐 키워드를 이용한 키워드법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마인드맵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도식화법 같은 경우는 그 글로 설명된 그런 이론들을 식이나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도식화를 이용하면 되게 긴 글을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이해한 이론을 잘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 모든 걸 다 도식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 네. 특징, 뭐 종류,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럴 때는 이제 키워드로 키워드를 도출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암기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뭐 앞자만 딴다거나 아니면 좀 주요 단어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긴 문장, 특히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서 그 뒤인 문장들을 그냥 줄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도식화법에 뭔가 좀 구체적인 뭐 사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구 온난화를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 온난화 현상, 그 이산화탄소나 메탄, 뭐 아산화질소 같은 그런 온실가스가 그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지구에 들어올 때 그 장파장에
단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고 반면에 이제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해서 대기권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로 지구 이렇게 그리고 네. 단파장이 들어와서 네. 이제 지표면에 맞은 다음에 이제 장파장이 돼서 빠져나가는데 온실가스가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혀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화살표나 뭐 이런 것들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까지 이제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림만 보면 네. 원리가 쫙 눈에 보이거든요. 그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 암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웬만하면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뭐 친절하게 책에 설명이 그렇게 다 되어 있으면은 그림을 보고서 그림에다가 추가하면서 외우면 되겠지만 네. 그림이 없는 것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럼 그냥 그 저만의 방법으로 이해한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네. 네,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네. 공부하는 직장인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동기부여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나도 공부 좀 한번 해볼까? 네. 뭐 이렇게 접근하면은 당연히 안 하게 되고요. 네.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격증이 있으면 좋으니까 하나 따볼까?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내가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승진이나 보직이나 아니면 자격 수당이라든지 뭐 하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 공부 방법, 공부 환경, 공부 루틴 만들기 같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네. 직장인으로서는 하나를 꼽자면 시간 관리입니다. 네, 여러 조건들이 다 갖춰 있어도 네.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남는 시간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이제 금물이고요. 네. 시간을 만들고 사수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 네. 제가 다른 공부법 책을 볼 때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저자와의 좀 괴리감이었습니다. 저자 소개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은 네. 변호사, 회계사 뭐 등 약간 좀 인문계 쪽 저자가 많았고요. 가끔 이제 의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타고난 공부의 신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와는 좀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좋은 글귀를 볼 때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보다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곤 했는데요. 저 공부법 저자다 보니까 저를 작가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지만 저는 이공계 출신의 직장인입니다. 뭐 학창 시절 이렇게 뭐 공부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보지도 못했고요. 네. 뭐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온 사람입니다.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저의 공부법 책이 일과 그 학업을 함께하는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조건 합격하는 직장인 공부법의 저자 최영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